오늘 저희가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보고 네. 안 남기고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도 안 남기고 아, 저, 충분히 남아야지 뿌려야지 뿌려야지 고! Let's go! Let's get it! 저희가 망이나살 넓적다리죠? 네. 3개고요 이거는 미우라벨에서 사와봤어요. 바베큐 꼬치 네. 돼지 바베큐 이거는 콜라고 시시시 네. 그 간장에 또 빨간 고추, 레드칠리를 넣어줄게요. 소금맛이랑 비슷하네요, 그쵸? 네. 소금맛이.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치킨 오일이거든요. 이거를 넣어주셔야지 치즈와 맛이 있어요. 아, 여기 소스에 넣어요? 소스에 넣으셔도 되고요. 밥도 비벼야 되나요? 네네. 아니면 밥 비벼 먹을 때라든지 치킨 위에 찍어주셔도 돼요. 취향대로? 취향대로. 어, 깔라맛이 없다. 깔라맛이, 깔라맛이 안 넣어줬어. 먹어볼까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망나사는 손으로 먹는 거라고. 아, 네, 네, 네. 댓글에서도. 양이 많은데? 맛이 없어. 잘 어. 시원도 맛있어. 팔라고 손으로 먹어야 되네. 포크 있잖아요. 아, 그럼 괜찮아요. 밥은 밥도 손으로? 어때요? 그럼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어, 소스 맛있다. 치킨 오일이라는 거. 이 소스 없이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맛이에요. 약간 스윗하기도 해요. 닭 소스 맛이. 니오를 먹을까? 꼬치도 맛있어요. 이거 먹어. 꼬치야? 네, 치킨 한 마리 먹어야겠어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치킨 진짜 좋아하잖아요, 원래. 네, 맞습니다. 맥주에 먹어야지, 치킨은. 한국에서는 항상 치맥. 그래가지고, 치킨과 맥주. 아, 근데 치킨 양이 많아서, 인당 하나씩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세 개씩 담겨? 그렇게요? 아, 그래. 여성 기준.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네. 처음 먹은 음식이고요. 난 다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어. 원래 필리핀 음식이. 네. 맛있는 음식들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만에는 남자들이 많은 음식이 많은데 우리 어느 나라가 똑같죠?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맛이에요. 약간의 국자가. 그리고 포크 바베큐도 되게 맛있는데요. 신메뉴래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치킨. 이게 밥에 소요맛이랑 이 치킨 오일을 섞어 먹으면은 진짜 다른 반찬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먹여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리스를 있잖아요. 아 네. 거기 시식이 훨씬 더 좋아요. 이가구드나 마이나타
엑스페리 이런 데는 저희 필리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셔도 필리핀 음식을 어렵지 않게 볶고 있어요. 볶고 있어요. 볶고 손으로 먹다 보니까 손으로 안에 퍼네요. 먹으실까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이거 맛이? 맛있어요. 무슨 맛이냐? 이건 처음 먹어봤어. 약간 파래파래 맛 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막 한국에서 비슷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랑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맛을 이게 뭔가 필리핀만의 좀 특별한 맛이 있어요. 제대로인데요. 별 맛있어요? 버프 바베큐? 네, 완전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망가뜨린 양념들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 네. 궁금한 게 망가뜨린 이 브랜드 이름이야 아니면 치킨 이게 이 부분을 리나살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이걸 리나살이라고 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치킨이 많은 거 맞죠? 많은 거? 많아. 레촌마늘이 있거든요. 레촌마늘도 이제 통째로 치킨을 통째로 해서 구워서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 커요. 네. 사랑해. 기가 막히네. 궁금한 게 강조할 때 암을 쓰잖아. 필리핀이. 네. 앙큐트, 앙단다 맛있을 때도 써도 되는 거야? 앙사라 그렇게 앙사 저는 뭐? 네. 그리고 앙키노치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너 매운 거 좋아하잖아. 아, 안 됩니다. 호크밥에서 마지막에 지방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많이 희귀해가지고 맛있던데. 네. 몸에 안 좋은 거죠. 몸에 안 좋은 거죠. 나 벨트 풀고 싶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심리감 국물 약간 살짝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짜잖아요, 이게. 그게 조금 가라앉아요. 그니까 안 돼.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 밥 무지하게. 리필 계속? 응. 후야가 이렇게 들고 다녀, 도수를. 근데 밥 주세요 하면은 갖다 주고. 엄마라 했어, 갖다 주고. 그 국물도 주전자 같은 데 담아가지고, 따라주고 다녀. 포크, 스푼 없이 손으로 이렇게 다 그렇죠. 원하면은 가져갈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이 다 손으로 드세요. 근데 적응되니까 편해요. 편해요. 이제부터 뜨거운 거 김치찌개 먹을 때도 손으로 먹어요. 어, 시즈닝 먹을 때도 손으로 먹어요. 뜨거운 거 먹을 때? 네. 라면 끓여 먹을 때도? 그럼 라면도 막 끓여 나올 때도 한 입에? 밥도 세 개 다 먹었어요. 와, 세 개. 그러네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 나 이거 사다 먹고 싶다, 진짜. 네, 치킨 맛있어. 이게 맛있어. 맛있어요. 필리핀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불나로. 불나로? 네, 불나로. 한국 요리랑 비슷한. 네네. 불나로 맛있어. 좋아하시는 분. 언니가. 망가살? 제일 그리웠어요.
시식? 시식? 시식 위에 네. 그러면 그 핫폰 위에다가 이제 시즈링 생겨난 땅도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오면은 제일 먹고 싶어하는 요리가 뭔지 알아요? 레초마구이. 레초마구이. 근데 그거 비주얼은 좋은데 막상 먹으면 뭐 쫄깃하는 말인가? 네, 그거 TV에 한국 TV 프로그램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엄청 고급 요리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아 오늘 진짜 치킨을 뺐습니다. 아직도 치킨이 있었어? 아직도 치킨이 있어요? 저 못 먹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딘가요? 아, 저불러, 저불러. 아. 우야? Yes, sir. Water, please. Okay. Drink, drink, please. Okay, pa. 아. 구멍을 좀 말해요. 한국의 에너지 드링크. 카메라 가리지 마세요. 아, 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야, 배 안 불러. 너 지금 네 개째 아니니, 이거? 네, 이거 네 개, 막 세 개. 뭐야? 네. 예.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3일 밥 못 먹었어요? 끝. 아, 와. 네, 이렇게 저희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형이랑 저랑은 중간에 복귀를 하긴 했는데 진짜 왜 그래요? 어디? 괜찮으세요? 딱 좋아요, 적당해. 아, 역시 먹방. 나중에 먹방 따로 찍으셔야겠어요. 아, 저는 대표적인 요리잖아요. 되게 치킨 요리가 지금.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맛있네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손으로 밥을 먹어봤는데 네. 엄청 편해요. 저는 오늘부터 손으로 밥을 먹겠습니다. 이따가 라면 끓여 먹어요. 아, 라면도 네. 손으로 바로 먹을 거예요. 장난 그럼 내가 좀 먹어줄 거야. 아, 먼저 먹고 나게 할게. 알았어, 알았어. 영상 증거영상 남길게요. 일단 불난로도 먹을 겁니다. 불난로도 손으로 꺼내셔야 돼요. 손 입고. 이렇게 네. 저희가 오늘 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저희한테 또 무슨 리액션 바라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뭐 요리나 드라마, 영화 다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할까요? 하시네요. 네. 더 먹어요? 아니요, 나는 마시고 먹어요. 마시고. 아니요. 더 빨리 끝낼게요. 오케이, thank you guys. Bye bye. Bye.